선조들이 손짓 발짓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농기군이 그 기구를 사용한 것을 갖다가 체계화한 것이 할무도라 할 수 있습니다. 다른 무술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가지의 기술을 갖다가 공격을 했을 때 막히면은 다음 기술에 막히가지고 공격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지만은 할무도는 하나를 하면은 열 가지의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. 적으로부터 또 적격하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할무도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. 할무합기도는 약한 힘으로 강한 힘을 제압할 수 있는 원운동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힘이 강하게 들어오면 강하게 들어올수록 강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 약한 사람이 제압할 수 있는 게 할무합기도라서 배울 게 많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도 많이 배우고 지금까지도 앞으로 평생 동안 계속 할 생각입니다. 여러 무술을 갖다가 또 접해봤습니다. 접해봤는데 하나에 끊치고 다음에 연결이 안 되게 해가지고 적으로부터 방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그것을 다시 더 체계화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제 좀 할무합기도라 하고 마음과 몸을 바로잡고 신체를 교정하고 그 다음에 무술을 하는 것이 바로 남녀노소 누구든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할무! 이겨!